야, 혜민이 완전 별로지 않냐? 아, 그니까 걔 짜증나 죽겠어. 걔 나한테 진짜 엉겨붙는다니까? 헐, 노답이다. 근데 나한테 진짜 엉겨붙는다, 진짜. 15살. 아이고, 너무 어려요. 왜 이렇게 늦었어? 중2? 우리 반 현주가 요즘 고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주느라. 하여간 누가 오지라퍼 이해서 아니랄까봐. 어, 가자! 대신 오늘 노래방은 내가 쏠게. 아, 기다려봐. 아, 이 오빠한테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오빠? 오늘 우리 말고 또 누구 오기로 했어? 응. 혜정이가 아는 오빠들 불렀대. 아는 언니 소개로 우연히 만난 오빠인데 스타일이 너무 좋아. 아, 내 저 나이 때가 제일 재밌는 만남이 바로. 그리고 또 제일 이성에 관심이 많을라 얘기도 해요. 야, 대신 내가 만든 자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고른다. 알았지? 네네. 야, 오빠 온다 온다. 하하. 아~ 잘생겼다. 화나지 마. 오빠 여기. 저 오빠한테 몇 살일까? 얘들아 인사해. 우리보다 두 살 많고 이름은 도세훈. 안녕하세요. 어, 하늘에 반한 것 같은데? 도세훈입니다. 근데 왜 오빠 혼자야? 친구들은? 아, 일이 좀 생겨서 조금 늦는데. 아, 그래? 그럼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지. 그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호기심 많은 15. 사춘기를 지나고 있긴 했지만 전 지극히 평범한 여중생이었죠.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게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말이야. 아, 평범하게. 홍범하게, 제발. 제발 좀. 어? 러브레터 쓰고 그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네.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 혜정이한테 물어봤지. 혜정이. 노래방에서 너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랑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타이밍을 놓쳤어. 눈치만 봤구나. 눈치만 봤어. 아, 그랬구나. 기분 좋지. 사실 나 그날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 바로 고백. 네? 저는 혜정이랑 오빠가 서로 마음에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아니야, 그런 거. 어, 아니, 혜정이는 오빠한테 마음이... 혜정이, 그날 노래방에 왔던 내 친구 우식이랑 썸 타고 있어. 아, 정말요? 난 몰랐는데. 자, 이제 완벽해, 상황이. 좋아해도 될 만한 상황이야, 지금. 네, 그렇죠. 너한테 만나자고 연락하기 전에 나 사실 고민 많았다. 왜요? 내 가정 환경이 좀 평범하지 않거든. 아, 뭔데 또. 뭘까? 그래서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도 하고. 가정 환경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여동생이랑 나 보육원에서 자랐어. 마음이 쓰이지 그럼. 보육원이요? 여동생은 아직 보육원에서 지내고 나만 방 얻어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 저럼 약간 그 이렇게 모성 본능이랄까? 이 사람이 딱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 오빠 많이 힘들었겠네요.
진짜 힘들었겠다. 뭐?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신 것도 동생이랑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얘기 듣고 너처럼 내 걱정해준 사람 처음이야. 아니 진짜 처음일 수 있어요. 저런 얘기도 네. 처음 거의 처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 원래 내 얘기 잘 못하는데 왜 너한텐 이렇게 슬슬 다운지 잘 모르겠어. 그래 그게 편해진 사람이 있어 오늘. 제 별명이 원래 엄마거든요. 아~ 엄마? 네. 애들 얘기 잘 들어줘서 애들이 맘이라고 불러요. 따뜻한 성품이구나. 저러다 진짜 엄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렇죠. 별명대로 어떻게. 아, 뭐, 제일 아픈 부분을 공감해 주니까. 내가 제일 불편한 부분을 고백하고 네. 그거를 안아주고. 안아주고. 끝났죠. 오빠, 우리 뭐 좀 먹으러 갈래요? 그럴래? 뭐 먹을까? 나 파스타 잘하는데. 우리 집에 파스타 먹으러 갈래? 오빠가 맛있게 해줄게. 가자. 집에 가지 마. 아, 그냥 사 먹어, 사 먹어 밖에서. 네, 집에 가지 마. 가라. 떡볶이 먹어 밖에서. 아, 떡볶이 있잖아. 야, 왜 집에 가냐? 아유, 줘봐 또 저렇게 손을. 아픈 가정사를 가진 그 그에 대한 연민은 머지않아 사랑으로 변했고 우리 둘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연인이 됐죠. 제 중3이야. 네, 지금 중3이죠. 짠!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 우와! 오, 맛있겠다. 아마 오늘은 좀 더 맛있을걸? 왜? 뭐 넣었는데? 내 사랑? 뭐야. 아, 근데 오늘 동생 만나러 가기로 하지 않았어? 밥 먹고 알바 가기 전에 다녀오려고. 동생한테 너 얘기했어. 동생이랑 나이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에 같이 갈래? 응, 좋아. 다음에 같이 가자. 어, 동생 뭐 좋아해? 선물 사가고 싶은데. 으이구 이뻐라. 일단 먹자. 식겠다. 그냥 평범하게 저렇게 그냥 연애를 해야 되는데. 맛이 이상한 이거 뭐야? 아유. 이거 벌써? 벌써 나오는 거. 왜? 맛없어? 난 괜찮은데. 아 그래? 너 왜 이렇게 비위가 상하지? 아이고. 아. 나온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참. 이거 아, 안 된다고. 아. 오늘 너무 빠른데? 뒤에 무슨 내용이 맞나 보다. 사귄 지 1년 만에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들이닥쳤습니다. 너 생리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3개월? 아니 4개월인가? 근데 나 원래 불규칙하단 말이야. 불규칙하는 거지. 걔 임신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어떡하지 오빠?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어? 뭐가? 제대로 결혼식도 못 올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기 낳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일찍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빨리 달라는 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렇지,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 이 사람아. 둘 다 어리지, 지금.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아니야, 이거. 오빠. 그래도 너 생각하면 좀 더 있다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애기 낳았어야 했는데. 중3 고2지? 아유, 말도 안 돼, 좀. 그래도 난 우리 아기가 생겨서 너무 좋아. 진심이야, 오빠? 그럼 내가 더 잘할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너랑 나랑 우리 애기랑 그리고 동생도 데려와서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말을 해주긴 고맙긴 하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임신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애착이 컸던 그의 믿음직스러운 말과 행동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아 근데 멋있긴 한데 아우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아, 어려워. 저게 10년 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내 그렇죠. 말이요. 그렇죠. 아 맞아요. 10년 후도 젊어. 심지어. 10년은 젊어. 아. 엄마 집에 있었네. 밥은? 그저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실까. 먹었어. 그러게요. 이제 중3에 애 난다 그러면 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지. 그래. 이해서 너 이리 와봐. 왜? 글쎄 와보래도. 엄마가 뭔가 이제 감이. 엄마는 감을 대보네. 왜? 아우 애긴데. 엄마, 왜 그래? 너. 어? 배를 만져. 임신했지? 어떻게? 와, 와. 그래. 와, 진짜. 배가 나온 걸 아셨네. 딱 봐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엄마 눈은 못 속인다. 그렇지. 다른 데로 말 안 해? 엄마는 다 아나 봐. 그게. 알지는 못해. 근데 저거는 알지. 많은 부분을 알지. 아니, 아빠는 거의 모르는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그 출산 수첩인가 봐. 이게 뭐야? 4개월 넘었대. 아이고. 아기 심장 소리가 엄청 커. 아, 어떻게 중3짜리가 저. 아이고 이 멍충아. 아이고. 어쩌자고! 엄마. 너 이제 겨우 16인데 앞날이 창창한 애가 아... 덜컥 임신을 하면 어떡해! 미치지, 미쳐. 미안해, 엄마. 그래, 너무 적절하지가 않아, 나이가 지금. 근데 나 우리 아기 절대 포기 못해. 뭐? 네가 네 아기 소중한 만큼 나도 내 딸 인생 소중해. 아, 이제 엄마는 앞으로 펼쳐질 힘든 위 너무 잘 아시니까. 응. 당장 병원에 가자. 얼른. 아 싫어. 보통 이 반응이 사실은 나오죠. 정상이지. 네. 정상이죠. 나 우리 아기 낳을 거야. 오빠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 오빠? 원망스럽지. 그래. 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널 이 지경을 만든 거야? 내 이 녀석을 당장... 아, 엄마, 아 착한 사람이야. 나도 아기도 오빠가 책임진다고 했어. 응? 아... 그러니까 이 책임진다는 게 이게 말은 책임이야. 근데 이게 어렵다고. 다시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아, 그 말이 정답이네. 어, 얼마나 속상해. 왜 내 입장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아우. 제 단호함에
결국 두 손을 든 엄마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지금 이거 키우고 계신 육아하시는 고딩 오빠들은 엄청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네.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마음을. 얼마 후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 그 이혼하셨다는 엄마인가 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일찍 이혼하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바빠서요. 어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얼른 하세요.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전화로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애가 댁의 아드님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미치는 거야. 저희 애가 고작 16입니다. 아드님도 아직 미성년자고요. 그래서요. 남의 얘기하듯이. 뭐 어쩌라고요? 아이고. 이 심각한데 거의 어쩔 TV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죠. 애들이 꼭 아기를 낳겠다네요.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든 애들 살게끔 만들어서. 저 세원이 아빠랑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그럼 자기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지 아빠 죽기 전까지 세훈이 아빠랑 쭉 같이 살았고. 그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무자관계는 맞지만 보통의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에요. 저 정도면 엄마가 아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야. 자격이 없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쪽 딸이랑 세훈이랑 애를 낳든 말든 와.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래도 기본 모성애가 있는데. 나 참. 아, 이 보세요. 아무리 오래전에 이혼하고 떨어져 살았어도 세훈이는 그쪽 아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럼 이혼해도 안 바뀌어요, 저런 저거는. 됐고요. 저 세훈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일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그쪽은 엄마라는 사람이 딸 간수 제대로 못해서 중학생이 임신을 하게 만들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상처에 소금 뿌리네. 뭐라고요? 부어! 확 그냥. 그래요. 예서도 잘한 거 없고 예서 그렇게 키운 나도 잘한 거 없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 부정하는 당신만큼 하겠어요? 와, 예서만 입장 곤란해졌네. 예서야. 엄마, 오빠 엄마 만났어? 뭐래? 예서야.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니? 왜 그래? 뭐라는데? 그 엄마라는 여자 만나보니까 세훈이 걔 인생도 참 불쌍하다 싶어지더라. 그래, 그래 보여. 왜? 오빠 얘기 낳지 말래? 아니,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래. 생물학적으로만 아들이지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말하지 말래. 뭐? 그런 것도 엄마라고. 그 애기 아버지 불쌍하다. 세훈 씨가 많이 불쌍하네. 중3이라고 계속 생각하니까 더더욱이 지금. 중3? 중3? 아, 네. 하여간 세상에 별 인간 다 있다니까. 그의 어머니 얘기를 듣고 전 그가 더욱 안쓰러워졌죠. 더 안쓰러워졌어.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낳아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죠. 왜? 왜? 왜 절망? 17살. 그래서? 오빤, 애 아빠 되니까 좋아? 글쎄. 아직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좋아. 근데 어째 오빠만 좋아 보이는 거 같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빠는 이렇게 죽고 못 사는데 예선은 아닌 것 같아서.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나? 왜 그래? 내가 뭐, 오빠도 알 건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알아듣게 얘기해봐. 와, 이 시점에서? 예서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녀. 에이, 뭔 소리야. 윤미랑 나도 봤어. 둘 사이 일이라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불편해서. 아이고, 뭐 그런 말을 왜 해. 아니, 어떻게 친구라는 애들이 저래. 오빠 나왔어. 어, 니들이 여긴 어쩐 일로. 왜? 우린 여기 오면 안 돼? 왜 저래? 아, 그게 아니라 오빠한테 얘기 못 들어서. 이간질하는 이 친구 아닐 것 같은데? 저런 애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지. 맞아. 와, 늦었다. 우린 얼른 가자. 응? 아이씨. 아, 알았어. 오빠, 우리 갈게. 어, 그래. 조심히 가. 왜 이간질을 시켜? 좋아했나 봐요, 저 남자를. 이 오빠를 좋아했나 봐. 오빠, 왜 그래? 애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자,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오해를 풀어야죠. 어. 이해서. 너 밖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와. 참. 어?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너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며. 아니, 임신한 애가. 참 기가 막혀서. 너 그런 애였어? 아니, 내가 무슨 남자애들이랑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윤미랑 혜정이가 그래? 아, 그 친구들 웃겨 죽겠네. 누가 그런 게 중요해? 네가 흘리고 다녔다는 게 중요하지. 에이, 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흘려? 그 친구들 말을 믿으면 안 되지. 그렇죠. 당사자 말을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역시 어린 거예요. 근데 남자도 어린 거예요. 그래. 저 한마디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임신하고 나서부터 윤미랑 혜정이랑 만나지도 않아. 아니, 뭔가 오해가. 아, 됐어. 신뢰가 없는 거네. 오빠. 놔라.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놀라고. 아, 오빠. 아, 놀라니까. 임신하는. 아이고, 그럼 안 되죠. 더러워, 씨. 더럽다고? 아니, 확인도 안 하고 무슨 증거도 없잖아요. 그 후로도 그 아이들은 그의 의심을 부추겼고. 너무 경솔하다. 우린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을 하고 나서 전 그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의 집을 나온 전. 아휴. 혼자? 아우, 만삭인데 저렇게 집을 나와서 어딜 가려고. 책임진다더니 나쁜 새. 엄마를 볼 자신이 없어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혼자 숨어버렸죠. 에? 저배를 하고? 혼자서? 어머. 아니, 저 어린아이가 저 어딜 갔단 얘기예요? 아, 저걸 어떻게 혼자서. 아니, 그러면 그 남자랑 지금 책임진다는 남자 끝난 거예요?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유. 도와줬어요. 어머, 큰일 났네, 저 어떻게 해.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애가 지금 이걸. 그러니까. 이 상황에 놓여있는.
진짜 1년 전만 해도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아.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되는 잘 거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겨지지. 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어떻게? 어떻게? 아유 저런. 아유 아기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세상. 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없나? 그렇게 전 낯선 도시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양수 터졌어. 그렇네. 아휴.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지만 제 딸 윤슬이에게 딸을 낳았구나. 당당하고 든든한 엄마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죠. 하지만 아, 네 선생님. 윤슬이가 병원을요? 아기인데. 아기가 아프니까. 열이 40도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인데. 어떡하냐.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진짜 아기 아프단 소리 들으면. 이럴 때 그치. 까매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까매져가지고. 아플 때. 아 진짜 너무 곤란한 상황이야 그치. 그렇죠 혼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저럴 때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가지도 못하고 네. 애는 아프다 그러고.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아씨 몰라. 어머 가게를 그냥 비워놓고 저러고 그냥 뛰어가는 거야. 제 나이 이제 고작 17. 연수 엄마 가고 있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삶의 고난과 시련들. 쉽지 않아 이 경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전 그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